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노저스. 두 번째 이야기는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소가 된다.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4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은 개방의 급물살을 탔다. 김 노저스는 이런 움직임을 몇년 전부터 예측하고 북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실이 그 예상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가는 다음번의 돈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요몇년 사이에 한국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반도는 5년 후에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투자의 신이 전망하는 한반도에 곧 찾아올 자극적인 미래란 무엇인가? 한반도가 맞이할 극적인 변화. 남북이 통일되면 한국 경제는 안고 있는 문제는 전부 해결된다. 북한은 앞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한다. 일본과도 아주 가까운 한반도. 이 땅은 앞으로 격동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서 현재 선진국의 경제는 정체 무대에 빠졌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앞으로 2020년, 2022년 다른 나라만큼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현재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중국의 덩샤오핑 정권이 통치하던 1980년 전반 무력과 흡사하다. 하지만은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1981년에 계획경제화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외부 세력의 문을 연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맞다. 극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위와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나려 한다. 물론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소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북한 개방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북한은 아마도 두 자릿수가 넘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투자가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북한은 아주 자극적인 장소가 된다. 두 나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새로 만든 젓가락을 쓴다.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예의 범절이 바르다. 특히 북한은 임금이 낮고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통일을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든다. 하지만 남북이 협력하면 군비 주출이 크게 줄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북한의 군비 지출도 줄 것이다. 또 한반도 주변에는 잘 사는 나라가 모여 있다.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에는 주변에 잘 사는 나라가 없어서 외국의 투자를 바랄 수 없었지만은 한반도에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투자 여력이 충분한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자금 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시기적으로 통일은 언제쯤 될까? 나는 외부 환경만 갖추어지면은 북한은 당장이라도 개방되리라고 본다. 제일 먼저 문을 연 것은 관광업이 아닐까? 관광업이 시작되면은 80년간이나 폐쇄되어 있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려고 다들 몰려들 것이다. 2018년 4월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드라마틱하게 열렸다. 이쪽 관계를 쭉 이어가다 보면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통일 국가가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나라가 붕괴되고 있으나 한국과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두 나라는 전 세계에 극적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기대된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북한의 개방으로 해결된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북한의 개방으로 해결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도시다. 1999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은 도시였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미국의 작은 주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느꼈는데, 지역에 따라 음식과 말의 억양이 크게 다르다고 해서 놀랐다. 한국은 과거에 은자의 왕국, 허미트 킹덤, 1937년에서 1876년경 조선에 붙여진 이름으로 불리며 외국에 폐쇄적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특징이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로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한국에 이름난 사적이 몇 군데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역사를 보면 몇몇씩의 번영을 이루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는데도 그 정도로 한국 역사에 무지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나와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과 중국만큼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번데기를 삶아 먹는 등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흥미진진한 볼거리도 정말 많다. 개인적으로는 도쿄를 좋아하지만 앞으로 20년은 일본이 쇠퇴하고 한국이 성장하며 자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어째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성장할까라고 단정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장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인들의 기질이 일본인보다 다소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변화를 좋아하고 외국의 문물을 더 받아들이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나라 다 여성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는 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성별은 여성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8년에서 2033년에는 한국인의 남녀 비율이 약 120대 100이 되어 단순 계산으로도 남성이 20%나 많아진다고 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농촌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신부감을 찾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라면 어떨까? 외국인 신부를 얻을 바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좀더 개방적이라고 할수 있다. 북한의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면 신부감 후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일본, 한국과 달리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쇠락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어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 일본과 타이완, 싱가포르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 분명하다. 한국 재벌은 좋든 싫든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 재벌은 좋든 싫든 핵심 역할을 한다. 신흥 스타트업이 바람직하지만은 북한 개방에는 재벌이 큰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 하지만 한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개방되지 않은 나라다. 특히 요즘의 한국 경제는 관료적 폐쇄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 한국은 1997년에 일어난 아시아 통화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약동적인 편이었으나 지금은 20, 30년 전과 대조적으로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5대 재벌, 삼성, SK, 현대, LG, 롯데가 한국의 주가 지수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 재벌이란 신기한 존재로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재벌이라는 한국어는 그대로 영어로 재벌로 된다. 이른바 한국식 가족 경영 기법을 가리키는데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 상위 30개 중에서 재벌 계열이 아닌 회사는 겨우 5개 사이에 불과하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렇게 소수의 기업에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예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한 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재검토라는 기치 아래 소득 주도와 혁신이란 두 개의 중심축을 기반으로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효과가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과 목표를 내세우고 혁신과 창업을 장려한다. 여러분은 혁신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정치가 더 찬성한다고 말한다. 누구나 혁신하고자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실행하면서 하는 말인가? 한국 아이들의 장래 직업 순위가 가리키는 것. 한국 아이들의 장래 직업 순위가 가리키는 것. 2017년 KBS의 초빙을 받아 한국에 갔다. 내 특집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프로그램을 녹화하러 간 것이다. KBS 프로그램 명견말리에서 투자왕 침 노저스의 경고편으로 제작해 2017년 8월 11일과 18일에 2부작으로 방영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의 10대가 꼽은 장래에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순위는 공무원이라고 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질문 대상을 초중고 학생 전체로 넓혀도 장래 직업 순위 1위는 11년 연속 공무원 성격을 가진 교사라고 한다.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고 싶다. 나는 이런 안정지향적인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가서 16세기 전후의 아이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라. 축구 선수라든가 록스타,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게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11년 연속 공무원이 이 인기 최고라니 세계 역사를 봐도 드문 예다. 이거야말로 정치가가 입으로는 혁신, 이노베이션을 떠들면서도 나라의 청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서울에는 고시촌이라는 곳이 있다. 대학 입시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는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따로 방을 얻어서 사는 지역이다. 합격률이 1.8%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그들의 노력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지만, 그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청년들의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혁신은 일어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창업을 하려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없으니 말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거의 모든 10대가 창업을 생각한다. 집 차고에 일단 IT 기업을 세우려 한다. 혁신을 말하기는 간단하다. 하지만 그 혁신은 사회부터 와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개방되면 이 보수적인 경향도 다소는 누그러지겠지만, 한국 사회가 개방되려면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하지만 2017년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에 올라섰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성장이 두드러져서 57.4%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단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물론 모든 산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보다 더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중국의 수출용 부품 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성장률은 0.9 포인트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일본 등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한다. 단 이에 관해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오는 날.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날. 2018년 6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빼서 화제다. 화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과 거기서 촉발된 외화 전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흥국에 불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방되고 한반도가 평화가 구축되면 전 세계로부터 많은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호재인 삼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재벌기업의 실적이 한국 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한국에 개방되면 더 확대될 것이다. 재벌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기업의 존재감은 상당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 상위 32 기업 중에 25개사가 바로 재벌 계열이기 때문이다. 가령 삼성은 성공을 태어난 위대한 기업이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삼성병원에서 태어나서 삼성병원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삼성의 장례 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삼성은 한국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보다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재벌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다. 단그 부분은 시장 원리와 사회의 힘으로 이미 개혁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만족을 모른다. 그래서 애써 도달한 곳에서 다시 경쟁에 나선다. 특히 북한이 개방되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북한에서도 기업가가 탄생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가도 한반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뿐이냐?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가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단언하는 이유. 내가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단언하는 이유. 풍부한 자원, 근면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국민성. 북한의 잠재력은 높다. 북한은 원래 한국보다 잘 살았다. 현재는 세계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1970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보다 잘 살았다. 북한의 1인당 국민 총 소득은 1960년 초역까지 급성장했다. 그것이 역전된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모든 걸 망칠 가능성이 있다. 단 지금도 북한에는 옛날에 갖고 있던 강점이 남아있다. 가령 북한 사람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높고 가정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열심히 일하고 저금한다. 이는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다.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도 역사상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경험했다. 지금은 북한이 그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나는 북한에 두 번밖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희둥그레졌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인접한 중국 즉 지역에 가면 북한 사람이 몇천 명이나 살고 있다. 한복을 입고 한국의 명절에 쉬고 한국말을 쓰는 그들이 조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벼락아 일기를 고대한다. 조용히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최근 들어 많은 인재를 싱가포르와 중국에 보내고 있다. 기업과 자본주의, 조유권과 주식시장에 관해 배우며 개방 준비를 하는 것이리라. 북한에는 현재 주식시장이 없지만 언젠가는 생길 때를 대비하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한창 배우는 중이다. 싱가포르에 오는 북한 사람은 다들 젊고 머리가 좋다. 기업에서 파견되는지 정부에서 파견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싱가포르로 오는 것을 정부가 승인하고 있으면 확실하다. 그리고 외국과의 왕래가 활발해지며 다른 나라에도 북한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에는 자유무역기업이라는 장소가 15군데 있다. 국제마라톤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와 국제 스키 리조트가 바로 그것이다. 개성공업 단지를 알고 있는가? 북한 측 군사 경계선 최전방에 있는 한국이 만든 산업지대를 말한다. 거기에 여러 개의 공장이 있고 북한의 직원들이 매일 찾아와 일했다. 일은 북한 사람들이 하고 돈은 120개 남짓한 한국 기업이 버는 구조다. 개성공업단지는 2004년에 조업을 개시했으나 2010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조업이 중단되었다. 그일 이후로 2018년 현재까지 사실상 정지 상태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측은 은밀하게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2018년 8월에는 한국 측도 전력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사업을 했던 한국 기업 중약 96%는 사업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와 롯데, KT 등의 대기업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국이 통일되면 개성공업단지가 조업을 개시하는 것도 시간 문제다. 김정은은 어떤 지도자인가? 김정은은 어떤 지도자인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이토록 급진적인 변화가 온 이유는 첫 번째 국가의 리더가 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낸 인물로 보통의 북한인과 어딘가 다르다. 부친인 김정일의 뒤를 이은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장관들은 젊은 시절 베이징과 상하이, 모스크바 등의 도시에 주재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임했던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여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저렇게 달라졌는데 평양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외부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국가의 고위직에 오르며 북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새로운 바람과 원래부터 갖고 있던 근면한 국민성을 한국의 경영 능력과 자본에 대한 노하우와 잘 섞으면 굉장히 자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노동력 부족에 빠진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반도에는 값싼 노동력,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인적 자원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경쟁 성장률은 요 20년 사이에 천천히 성장해왔다. 1999년에는 전년 대비 6%라는 놀라운 높은 성장력을 달성했고, 2016년에는 한국, 일본, 미국을 윗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가뭄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북한의 경쟁 성장률은 앞으로도 쭉쭉 올라갈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의 수혜를 받을 산업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통일의 수혜를 받을 산업은 무엇인가? 수많은 선택지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내가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이유. 앞으로 5년간 한반도에서 특히 급격하게 발전할 산업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관광업과 농업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두 산업은 공교롭게도 일본과 겹쳐지지만 이유는 다르다. 이 밖에 광산업, 오, 의류산업에도 기대가 크다. 내가 현재 보유 중인 한국 주식은 대한항공 주식이 중심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관광산업에 장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다. 그래서 한동안 북한이 개방되면 관광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 사는 수많은 한국인도 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국내 여행도 활발해질 것이다. 제 2장에서 다루겠지만은 일본의 관광업은 일본에 관광하러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경기가 살아난다. 반면 한국은 한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는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띨 것이다. 어느 쪽이든 관광업의 미래는 밝다. 한국 농업의 부흥. 그리고 농업.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 인구의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나이든 노인이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있다. 농업 종사자라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농업 종사자가 일주일에 한 명꼴로 자살한다는 조사가 발표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인도에서는 심각한 기후 변동으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근래 20년 사이에 30만 명이 넘는 농업 종사자가 자살했다고 한다. 하지만 농업은 이 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종이다. 우리 인간은 식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는 반드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각국의 식량 소비량은 생산량을 뒤돌아서 역사적으로 식량 저장량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식량 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중국 등지에서는 농업 지원과 보호 정책을 펼치며 지방 농업 종사자의 수입을 올리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막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농업에는 미래가 있다. 북한이 개방되면 수많은 청년, 값싼 노동력이 한국의 농촌으로 흘러 들어갈 테니 말이다. 한국의 산업은 앞으로 20년 동안 행복한 시절을 보낸다. 광산업도 활발해질 것이다. 북한에는 많은 광산, 유황 광물이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70년 북한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다. 그이 중 하나는 북한에 있는 광산이 많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에는 광산이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있다. 현재는 공산주의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양국이 통일되면 광산업과 어업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의류 산업도 괜찮다. 특히 북한은 인건비가 낮아서 싼 값에 의류를 생산할 수도 있다.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의 미래는 밝다. 북한이 개방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목 산업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의자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전부
수혜를 입게 된다는 소리다. 북한과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산업은? 관련해서 투자해야 할 산업은? 지금은 안타깝게도 미국인대가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위법이다. 만약 투자하면 체포된다. 현 단계에서는 일부 중국인과 러시아인만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하지 못하는 우리는 밖에서 그들이 돈 버는 광경을 손가락을 빨며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만약 투자가 가능해지면 난 당장이라도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1981년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때 변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미 북한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시에 주변에서는 거의 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80년에 중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다들 비웃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자에서는 정답이 될수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허가가 나지 않은 현재 북한과 관련하여 투자하게 되면 어떤 산업이나 종목이 유망할까? 대한항공 주식 이외에 내가 보유한 한국 주식은 상장지수 펀드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안심이다. 반면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의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삼성은 이미 규모가 너무 커서 설령 한번 더가 통일되고 큰 변화가 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소 기업이라 하면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한반도 통일의 수혜를 받겠지만은 아직 눈에 띄는 구체적인 종목은 발견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살아보면 한정지어 생각해보면 관광업, 물류업이나 앞서 소개한 광업도 좋다. 이 밖에도 전력과 컴퓨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의 움직임에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해방.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양국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다. 유일하게 실패할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략 3만 명 가까운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워서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세계 지도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다.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적의 장소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장소에 자국의 병사들을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행여나 미군 대신에 일본의 자위대를 한국에 주둔시키려 한다면 한국과 북한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일본에 미군의 병력을 보낼 수는 없을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이미 6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해 있다. 이 숫자는 국외에 주둔하는 미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어쨌거나 태평양 연안의 나라 중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의 기지를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6.25 전쟁이 휴전한 것도 65년도 더 지난 일이고, 그때 이후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어쨌든 역사적 사정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미국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전후 65년간이나 주한미군을 위해 쓸데없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만 해도 그렇다. 세계 모든 나라에 해제해도 미국만은 마지막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베트남, 큐바 등을 제재할 때도 그랬다. 다른 나라들이 해제해도 미국은 버티고 버티다 가장 마지막에 제재를 풀었던 과거가 있다. 북한 진출을 착실히 준비 중인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써서 강경 자세를 취하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이 원하기만 하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얼마든지 도와줄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자국과 북한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북한의 북쪽, 즉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 두 군데에 항만시설을 건설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통하는 다리와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눈독들인 땅을 미국에 뺏길 바에야 서로 손잡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좋고 굳세고 강인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미국에 굴복할까봐 걱정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굴복한다면 한반도는 큰 혼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아시아 국가도 아닌 전 세계가 모두 남의 일인 양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이라니 어리석고 미친 짓이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쟁은 대개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닌 이유로 시작되었다.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아주 멋지고 활기찬 땅이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 내에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 북한의 경제는 무식하게 발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북한은 경제 개방에 맞춰 투자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인 경위에서 한국과 북한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실로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나는 지금 딸들에게 표준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 북한으로 이사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북한과 한국은 중대한 역사의 변혁기를 맞고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